빨리 왔다? 안 막히대? 무슨 일이에요? 내일 8시 수술이야.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. 보호자 동의서를 왜 내가? 한달뒤 결혼하는 약혼자. 무슨 수술이에요? 어베리언 시스토마. 오른쪽 난소에 10.2cm 자리가 있댄다. 아니, 그 사이즈까지 아무 증상 없었어요? 없었어. 검사 안 하고 살았어요? 이상 없는데 검사는 왜 하니? 무식하기는. 아, 이상 없는데 혹이 10.2예요? 무식한 의사 많어. 증상 없었댔잖아. 마셔라. 수술 전 검사는 끝낸 거예요? 들어오자마자 검사 끝내고 친구한테 바가지로 욕먹으며 수술 결정했어. 어디가 의사란 소리 하지 말래더라? 상태 별로 안 좋은가 봐. 큰이모는 안소암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유방암 수술했고 찜찜해서 아예 드러내자 그랬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래. 보호자 동의서 사인할 사람 나밖에 없어요? 너밖에 없으니까 너 불렀지. 네가 이뻐서 불렀겠냐? 뭐가 불만이야? 그럼 김선배 오라 그래? 쓸데없는 소리 말고요. 작은 이모 계시지만 이모한테 얘기하면 엄마 반쯤 혼수상태 돼 뛰어나오실 거고 뿐 아니라 친가 외가 온 집안 시끄러울 것 뻔해서. 너 약혼자니까 동의서 처리해주라. 야, 무슨 목숨 걸고 하는 수술도 아니고 그냥 절차상 필요한 형식일 뿐이야. 아니 어떻게 의사라는 사람이 산부인과 검진도 안 받고, 아니 말이 돼요? 뭐 증상이 있었어야지. 중학교 때부터 있는 변비에 병원 오냐? 뭐 만져주는 것도 없었어요? 사리 왜 배에만 치나 그랬었지. 아랫배가 좀 나오긴 했었어. 섬에서 고추 농사 짓는 아줌마네요. 예? 좀 창피는 하더라. 담당에서 퇴근했죠. 했지. 내일 만나봐. 왜? 어이가 없어서요. 기가 막혀서요. 뭐가? 약혼자 노릇이 내 뱃속에 혹이.